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, 그리고 부유한 국가,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,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.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결혼식을 안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그분의 자손들한테 오면은 그분 자손이 바람을 피운 남자가 되든지 바람을 피운 여자가 되든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. 영혼결혼식을 안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총각으로나 처녀로 돌아가시면 영혼결혼식을 시켜주는 게 좋다. 꼭 그리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. 여유가 된다면은.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제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어요. 첫째, 나는 이제 내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. 내 아들이 22살에 세상을 떠났는데, 죄란 죄는 다 했어요. 아들을 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받아가 내가 애들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그거 다 했는데, 귀신도 결혼식으로 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내가 놀래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결혼식에 하늘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장군으로 와가 있어요. 제사를 딱 모시는데 내가 이 술을 따르면서 딱 자기 엄마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애기가들이 애기 형들이 보이더라고. 그래 내가 물어봤지. 아버님 나 아들 서인 놓고 딸둘 낳았어요 그러더라고. 이거는 이제 누가 일반 종교를 떠나서 일반인이 들으면 저 미친 사람이다 그러고 정신병원에 가라 하겠죠.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. 실제로 그래서 저는 경험담으로 내 친자식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. 내 마음에 안 걸리고 행복하면 관계없는 기고 마음에 찝찝함이 왔을 때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좋고 자기 자식한테도 좋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신을 모시는 신의 제자들은 장군으로 오시거나 무슨 뭐 대신으로든지 아니면 뭐 동자론으로든지 태자 장군으로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장가를 안 가고 청춘에 가신 분들이 장군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을 결혼을 시키면요 가버려요. 가버리면 어느 날뭐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자기 신장이 없다고 혼자 막 법당 가서 울고불고 하는 분 보살 분들도 제가 봤어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장가를 보내가 시를 보내면 안 되죠. 갑자기 뭐 자기 실력이 떨어져 버리니까.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갈 때, 가기 전에, 나이가 다돼 가기 전에 이제 보내줘야 되고, 결혼을 시키건 제사를 하건 분명히 오시는데, 그리 와가지고 안 좋게 해를 주는 청춘 연가가 계신 분들은 결혼을 시켜 전도를 시켜버리면은, 그분을 제사 모실 때만 왔다 가지, 자기가 마누라 좋아서 이제 만나 죽겠는데, 신랑 만나 죽겠는데, 입고 싶겠어요? 밥 더듬으면 빨리 가야지. 저는 그래서 그는 꼭 영혼은 혼인이 안 하신 분은 영혼을 결혼을 시켜드려라. 저는 그러고 싶어요.